일기장을 여기 가져가? 뭐 이리 극적인 신도 없이 비행기 조종사가 된 거야, 안 그래? 극적인 신 대신 공중신이 나왔네?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구나. 하지만 수석 강사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수석 강사로 보이나? 그 여자도 얼굴에 나처럼 상 받을 정도의 수염을 타고났나? 헐. 아, 여기서 들은 거구나. 이게 진짜일 리가 없겠지? 난 하나. 어때? 첫 비행은 어땠어? 에른스트 기장님은 항상 그러시나요? 저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한동안은 그거에 익숙해져야 할 거야. 뭐, 그에 대한 건 있고 오늘 밤에 할 일 있어? 나와 다른 승무원들이 너를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괜찮으면 같이 술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전 집에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제 아내가 임신 초기라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어? 두 배로 축하해줘야겠네. 이름은 정했어? 네, 애셔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게 기념물. 좋아, 갑시다. 모자 맞추기네요. 뭐야 이건? 왜 이래? 갑시다. 중간중간에 약간 떡밥이 보이기는 하는데 막 허,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서 물어봐.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졌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항공기 조종사세요?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려고 해요.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저 앞에 코너를 돌고 복도로 쭉 가거라. 그럼 운항관리 쪽에서 도와줄 거란다. 봤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 그 은근슬쩍 스포일러에 스포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채팅은 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란, 여기서 본 적이 없는 얼굴 같은데. 네,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간단해. 네가 강사라고 해서 훈련하면 돼. 실제로 난 자격증을 따고 있어. 사실 이제 반이나 했어. 훈련 받는 거 비싸지 않나요? 맞아.
그래서 난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돈은 별로 안 주지만 비행 훈련 비용을 깎아주거든. 일단 저거가 그건 것 같네요. 어, 이거 뭐야?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또 속냐! 뭐야, 이게? 이게 도대체 뭐야? 수업을 위해서 뭐라도 남겨야지. 기체의 역학 때문이라도 머리가 더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게 뭐야. 그 엉덩이에서 나오는 추가 추진력이 있다고. 그흠. 어? 순간 투더 문을 생각해버릴 뻔했다. 저기 밖에 비행기가 있네? 여기가 바로 운항 관리하는 곳일 거야. 그래, 여기서 비행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자격 요건에도 맞는 아이인 것 같구나. 하지만 조금 비싸단다. 혹시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뭐, 그게 내 말에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 그러니까 오너분께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 지금은 쉬는 중이시고 네가 올 거란 건 미리 말해놓도록 할게. 어, 오너요? 이 공항 전체에? 그래, 여긴 가족 소유의 공항이란다. 오너실은 복도 맞은편에 있지. 들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패밀리가 소유한 곳이란 뜻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마 마피아일걸? 마피아? 무슨 마피아? 저기 나 바로 뒤에 있거든? 그래, 영화 대부에서처럼 말이야. 얼른 배로 가자. 띠용? 농담하는 거겠지? 띠용? 저기요, 저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 얘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넌 경험이 없지? 그렇습니다. 집안 배경도 전무하고. 네. 그리고 돈도 없고.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조종사 시험 치는 날에 왔다.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내 시설을 쓰고 싶다. 나와 내 가족 소유인 이 공항이 우습게 보이니? 네가 힘이 강한 곳 공항에 두루두루 도움이 될 거란 말씀드려. 저는 꽤 힘이 강하고요. 네가 여기서 일하겠다는 말이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로구나. 어? 아마레또 샤워를 넣는데 아마레또는 넣지 말래. 뭔 개소리야. 예야, 지금부터 넌 여기서 일한다. 그리고 주는 급여로 네 훈련 비용을 내면 될 거다. 비행 한 번당 한 번씩 말이다. 어서 감사드리고 뒤로 물러나.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 맞지? 너 해냈잖아. 잠깐만,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라니.
마피아라고? 이탈리아냐?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본 거야? 이게 기념물이야? 아마레토 샤오. 아마레토 샤오는 대체 무슨 맛일까요? 하나를 더 해야 되네요. 이거를 넣고. 아, 이거 경찰 모자부터 없앴어야 됐나? 그러니까 아마레토 샤워 대체 뭘까? 그냥 오렌지 주스 같은 건가? 드디어 열대지방 분위기군. 소피아를 만나게 된 계기네. 아마레토를 빼는 아마레토 샤워. 감사합니다. 딱 좋네요. 샤워를 빼는 아마레토 샤워입니다. 띠용. 아마레토를 뺀 아마레토 샤워, 샤워를 뺀 아마레토 샤워라고? 자기는 여기 오는 걸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 안 그래? 이게 자기가 꿈꾸던 거 아니었어? 뭐 기대가 너무 크면 그래도 좋아. 아름답긴 하니까. 자기는 어때? 괜찮아? 어? 알잖아. 늦어진 신혼여행에 저그만 돈을 반이나 쓰고. 에이,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금방 다시 벌 거야. 돌아가면 난 꽤 벌 수 있으니까. 자기의 새 직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기 조종사 씨? 이 사이에 뭐가 있겠네? 페이가 없어진 계기가 이 사이에 있겠네. 저번주에 마리아랑 얘기를 했거든.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어. 그럼 준비된 거네. 그렇지. 우린 최고로 준비됐어. 있지. 앞으로 오랫동안은 지금 같은 여행을 할 기회가 없을 거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건배하자. 뭐지? 이게 기념물이네요. 크흠. 분위기를 망쳐버렸구만.
이런 작은 실수 같은 거를 후회한다고 느끼는 건가? 어서 쿨린, 우리 그렇게까지 차갑진 않아. 여기 해변가에 대체 여기가 숙소가 피아? 아직 일어나 있어? 레몬 주스가 딱이라고 말했잖아. 재워버렸어. 그러면 얘는 어디서 자? 보라보라 섬 그림. 이거에 빛이 났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구슬 하나가 남았는데 아 오케이 됐네요. 보라보라 섬. 아 되돌아가기다. 뭔가 이벤트가 다른 게 있나? 되돌아가기다 라는 말이 왜 나오지? 아 그냥 되돌아가는 게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했나봐. 그냥 되돌아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되돌아가야 된다 이 말인 건데. 정말로 되돌아가는 게 끝이었던 거임. 과몰입하는 거임. 봅시다. 아,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뭐야, 이게 아니야? 저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임. 처음에는 예전 거보다 쉬운 줄 알았는데 갈수록 좀 복잡복잡해지네요. 야, 매점 쪽 교대할 시간 다 됐어. 네, 거의 끝났어요. 너 숙제는 다 하고 있는 거야? 손님이 없을 때 해야지. 교활하긴. 맘에 드네. 그럼 네 숙제는 다 했어? 한방 먹었네. 나 그냥 들어가는 건가 봐요. 저기 새로 뽑힌 저 여자아이 정말 조용하네. 누군가 취소라도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비행할 순 없을걸? 야 지금 네 이야기하고 있나봐. 왜 저 여자아이라고 하지? 여자가 아닌데 왜 여자라고 하지? 활주로 번호로 해당. 활주로의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다.
활주로 번호 끝에 0을 붙이면 그 활주로가 바라보는 기수 자방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번 활주로의 자기 나침반으로 90도 길어질 때 안두시고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활주로들이 각각 18, 180도씩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비행기는 최소 비행기 속도가 존재하고 기속내기 위해서 각각 설정에 맞춰 유지해야 된다. 몇몇 생각하는 바와 달리 엔진 고장은 비행기 하늘에서 급강하게 만들진 않는다. 비행기는 위로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기장이 수동 조종으로 땅에 착륙할 수는 있다. 여자애가 없는데 왜 여자애라고 하지? 자, 제가 빼내드릴게요. 안에서부터 이걸 풀어주고 그러면 마법의 자판기 파워라도 갖고 있나 보구나. 그냥 청소일을 해야 돼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유능한 것. 네, 여기 24달러어치 동전이요. 와, 이거 동전이 엄청 많네요. 존나 너무해. 24달러짜리 24달러짜리 동전 왜 있는 거지? 아, 그렇게 된 거야? 항공기 조종을 배우기 시작하는 데 모두 각자 이유가 있었구나. 비행기 조종 가르친 건 진짜 목표가 아니라고? 그래, 이것도 끝내주길 잘했었지. 하지만 결국 해고됐어. 왜요? 완전 차별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학교를 그만둔 문맹이라는 걸 찾아낸 게 모든 일의 근원이 됐지. 내가 거기서 제일 솜씨 좋은 조종사라는 거 고려는 했냐고? 아니, 그냥 내가 글을 잘 못 읽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감자처럼 날 떨어뜨린 거야. 네, 그건 정말 불공평하네요. 이유가 좀 이상한데? 얘는 늘 자네? 제대로 링크가 안 된 게 뭐가 있다는데 뭘까요? 어떤 거를 링크를 제대로 안 했을까? 아니야, 바람이었겠지? 수속하고 지나갔죠? 문이 열려있죠? 문이 열려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겠지?
이게 도대체 뭐야? 나도 모르겠는데? 무려 가장 불안한 방법으로. 나도 여기가 어떻게 되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갈 길은 단 하나뿐이야. 얼른 뛰어야 돼. 어야, 아래 쳐다보기도 힘든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닐. 좋아, 뛰기까지 3, 2. 띠용? 나 좀 그만 밀라고 해봐. 뭐라고? 나 안 밀었어. 버기라 안 밀었겠다. 어우. 야, 너 괜찮은 거 맞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잠깐 오버즈 커버해봐. 안쪽 사람들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운전하고 있구나. 제로 양키 로미오.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착륙을 하는 거였구만. 그럼 저 뒤에 있는 저 흰 그림자가 계속 개입하는 게 누굴까 봐요? 저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 기절하기 직전이야. 야, 괜찮아? 아니, 에바. 자유 괜찮지 않아. 사실 난 죽었어. 띠용? 일어나, 이... 알았어? 이걸 게임 오버가 될 뻔한다고? 원래 좀 어지러운 건가요? 모자 가져. 베리의 딸이 설마 막 소피아 이런 거 아니지? 머리가 흰 브릿지가 있는 게 똑같은데? 정빵으로 뚝방귀를 깨버리네. 와, 또 헤드샷이야, 에바. 너 좀 실하냐? 와, 한글 패치 실하냐? 아, 야호, 내진탕 맛이 어떠냐? 운전하라. 내 머리를 돌덩이만큼 단단하게 설정해놨거든. 돌았다, 돌았어. 아, 바보다, 나.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었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하고. 짜잔. 비행 모자. 소피아, 나랑 결혼해줄래?
결혼해줄래 아니야? 결혼 결혼해줄래 뭐야? 젠장 페리. 뭐 콜린 씨께. 저 결혼해줄래인데 잘못 쓴 거구나. 절에서 해고 당한 거래. 인정하죠? 결혼 해줄래? 전넨 문맹이 맞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예 그건가 보네. 첼로 가방 일려나? 아, 첼로 가방이네.